자, 이번 주 최악의 맛, 제가 이 종목을 최악의 맛으로 선정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랄 종목이 최악의 맛으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나빠서 올린 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대표성을 띌 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최악의 맛으로 일단 선정을 해봤어요. 자,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밀릴까? 결국은 지수와 어느 정도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종목,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가 1년 내내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독불장군처럼 올라가기는 어쨌든 어렵다. 워낙에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도 있고 반대 매매 영향도 있고 고환율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국내 증시가 견조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문제다. 네, 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50% 미만까지 떨궜습니다. 50% 미만까지 떨궜는데 이게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한국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걸 팍팍 받아줘야 주가가 버티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 우위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수급의 논리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기는 해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물 가격이 뭐 10% 15% 꺾일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들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버티고 독불장군처럼 올라가기는 좀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 안 좋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어쩔 수 없이 부진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2분기까지는 일단 괜찮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한 분기에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익력은 엄청나다. 물론 실적 컨센서스가 16조 원에서 15조 원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이 계속 부각되면서 현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15조 원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대비해서 과도한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래도 기대 요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주주환원 정책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이런 공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었어요.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이런 것들. 지수가 워낙에 급락하다 보니까 주주 달래기 차원에서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러니까 지수도 하락 추세, 삼성전자 하락 추세,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도 하락 추세 이런 부분을 보이다 보니까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반등할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내렸다 반등할지, 횡보했다가 반등할지, 아니면 더 크게 급락했다가 반등할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는 반등이다.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면 마이너스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달에 월급 들어오실 때마다 월급 나눠서 적립식으로 넣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펀드 적립식으로 넣는 것보다 저는 삼성전자를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비중을 확대하셔야 나중에 주가 높을 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높으면 못 삽니다. 사고 싶어도 비싸서. 근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신 시간에 투자해야 되죠. 빚져서 할 수 없고 내 돈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를 매수하시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시장 탓이 크니까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좀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반등까지 노리시는 전략. 그리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또 용기를 갖고 좀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